청량마을 사업은 올인이었다. 시간적으로 쓰는 올인도 있었겠지만 좀 마음적으로, 심적으로 많이 올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돈을 받아서 우리들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데 또 밑에 온 청년들은 또 저희들을 또 아기새처럼 쳐다보고 있거든요.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아, 우리가 여기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, 소명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한 사람이 그냥 잠시 시간을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이 일생이 오는 거잖아요. 한 사람이 온다는 게. 그래서 그 중요한 시간대, 그게 나이일 수도 있고 자기가 원했던 그런 어떤 시간에 투자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저희 걸 선택하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.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정말 많이 올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전국에서 어쨌든 가장 걷기 좋은 지역이 영덕이 되는 것. 뭐 제주도를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륙 안에서는 적어도 그런 영덕. 그러니까 지역 주민분들도 걷는 분들을 반기고 아, 저 사람들 걸으러 온 뚜벅이들인가 보구나 라고 이렇게 모두가 지역 주민분들이 아, 인지하시고 또 환대해 주시고 언제든지 걷고 싶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. 그리고 걸었다가 잠시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뭐 1년이든 머물 수 있는 곳. 그런 곳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.